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7월 15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네 번째 충청지역 합동연설회를 개최합니다. 당권 주자들은 이번 주 금요일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공명선거 실천 서약을 했습니다. 어제 예비 경선을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 8명도 서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와 다음 주 금요일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청문회를 두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식도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주거 안정을 강화한 전세사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야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경선을 치르는 국민의힘은 후보 간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어제 최고위원 예비 경선을 치른 민주당은 클린선거, 공명선거를 약속하며 서약식을 했습니다. 해병대여 특검법과 탄핵청문회를 둘러싸고 이번 주도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소혜 기자. 네, 국회 중앙홀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도 합동연설회에 나선다고요? 네, 여당 당권 주자들은 천안에서 네 번째 합동연설회를 갔습니다. 지난주 호남 영남에 이어 오늘은 충청권에서 당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열띤 연설이 예상됩니다. 전당대회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이번 주는 마지막 합동연설회와 네 번의 TV토론이 연이어서 열립니다. 분주한 일정 가운데 나경원, 원희룡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두 후보 모두 본인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1차 투표 전에 연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후보 간 비방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선관위는 원희룡 한동훈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를 어제 확정했는데요. 한 후보가 당심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차지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번 주도 후보 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소희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알아보죠.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 예비 경선을 실시한 데 이어서 오늘은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가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8월 18일 전당대회까지 클린 선거를 하겠다며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김두관, 김지수 당대표 후보자 3명과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자리했는데요.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 살포, 후보자 비방 등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19일부터 제주와 인천 합동연설회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예비 경선에서는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김민석, 민형배, 김병주, 이현주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이렇게 8명이 최고위원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네, 이소희 기자, 21대 국회가 한 달 반이 지나고 있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오는 19일 탄핵청문회에서 해병대원 수직 사건을 다루기로 하면서 이번 주도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되죠. 네, 해병대원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야당은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주제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죠. 여당은 청문회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원천 무효라고 맞섰고 대통령실도 위헌적인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출석 요구서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상설 특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박주민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부결 시 상설특검법을 활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상설특검은 별도의 입법을 통한 특검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고쳐서 상설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을 배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014년 상설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에 여야가 2명씩 추천하기로 했었다면서 민주당의 꼼수 정치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곧 해병대원 순직 1주기가 되는데 의혹이 밝혀진 게 없다면서 아침 회의에서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양당의 발언 들어보시죠.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탈세가 합법이 아니듯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국회 규정을 고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고 탈법입니다.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덮는 데 혈안인 이런 비정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과연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는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의 대치 국면 속에 오늘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도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방송사법을 처리하겠다며 오는 18일 본회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양당의 합의는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과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민주당은 필수 의료 강화 법안을 내놨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며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응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장관이 저출생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인구위기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야당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한 만큼 이번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민주당은 필수 의료 3법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증과 응급, 분만 등의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고 의료 인프라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상황.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며 체계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와 병원이 배치되고 과잉 진료 대신 적정 진료를 하도록 하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책임 의료기관과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 의료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밖에 협치의 일환으로 여야 의원 3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현재 3년제와 4년제로 물리치료학과의 학제가 분리돼 있는데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4년제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보증금 손해가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선구제 후 환수 전세사기특별법은 보증채권평가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수가 안 되면 도시주택보증기금에 결손이 생길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야 본회의 소집을 비롯한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번엔 재표결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특검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때부터 여론관리와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특검 대상이고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 포럼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제1회 대한민국 인구 페스티벌 시상식을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인구 변화와 저출생 대응을 주제로 사진과 영상, 정책 제안 3가지 분야에서 48건의 수상작이 발표됐습니다. 수상작들은 내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네, 해병대원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오늘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1987년 개원 이후 최장 지연 기록을 넘어서서 개원식 없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 평행선 속에 해법은 없는 걸까요? 정치한수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과 함께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일요일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7시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부터 잠깐 좀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공화당 야외 유세에서 총기 피습을 당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귀를 이제 크게 다치는 그런 정도로 다행히 이제 생명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장에 있던 세 명이 이제 죽거나 크게 다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전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초에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었고 또 배현진 의원도 또 피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 모두 이 정치 테러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상황도 양극화라든지 혐오 정치, 팬덤 정치가 극성을 이제 부리고 있어서 이런 일이 또 되풀이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정말 놀라운 주말이었습니다. 네. 마침 큰 피해 없이 넘어갔다는 게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지만요. 예.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이 정치적 극단주의라고 하는 것이 예. 지금 아주 속을 썩이고 있는데요. 예. 조금씩 이제 맥락은 다른 것 같아요. 유럽에는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고요. 예. 미국에는 이제 양극단주의. 일단 우리는 이제 팬덤 현상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조금씩 그것이 태동하게 된 맥락이나 네. 그 구조적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은 정치적 혐오와 증오를 불러일으켜서 네.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점은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도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상당히 그 섬뜩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좀 더 걱정스러운 것이 이 정치적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정치적 그 분열, 네. 예를 들면 남북 분단, 또 지역주의, 네. 뭐 새로운 세대 간 균열, 네. 이런 것과 증폭되면서 이런 극단주의의 대결을 더욱더 염려스럽게 만들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에 뭐 태동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역시 풀어야 할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예. 그런 팬덤과 극단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뭔가 국민적 통합과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에 예.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도 한번 되돌아보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겠다. 우선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부터 네. 이렇게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예. 제도적인 개혁도 필요합니다. 예. 예. 정치적 다양성을 구현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의 영향력과 예. 말 한마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전당대회가 있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한 84만 명 정도의 이제 투표인 수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한 80%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20% 반영이 되는 그런 이제 선거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뭐 대통령 부인 문자 논란부터 해서 이제 그 상당히 그 후보 간에 이제 난타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이제 우세한 걸로 보이는데 과연 이제 그 결과대로 남은 일주일여 동안에 과연 이제 당심도 그대로 이제 드러날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이 우선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선거 막판에 이제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그 과연 일어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재 구도로만 보면 예.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예.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후보들의 산술적 합이 예. 한동훈 후보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형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드라마틱한 단일화가 있으면 이 구도를 반전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산술적 합은 이 구도를 반전시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의 기회가 뭐 또 없으리란 법은 없고요. 더욱이 이번 선거제도는 결선투표제도라는 예. 게 있어서 후보 간 단일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선에서 유권자들 수준에서도 뭔가 좀 재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예.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예. 지금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극한 대결로 치닫는 것을 보지 못한 터이라 예. 굉장히 선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염려가 있습니다. 예. 남보다 못한 지금 적대적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선거 이후에 누가 당선되든 잘 봉합시키고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예.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또 중요한 시선 예. 네,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선거 이후에 이제 후유증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네. 근데 그것이 뭐 이만저만 그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예. 네. 사실 그동안에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내부 격돌이 많이 있긴 했지만 예. 이처럼 이렇게 막말과 적대시하는 이런 경쟁 상황은 보기 드문 현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그 지위와 그 의미를 볼 때 크게 염려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분명합니다. 예. 그 지금 저 당행 선관위에서 뭐 이제 시정 조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도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선거 마지막에는 좀 저 잠잠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선관위의 경고 이후에도 예. 계속 장내 장외에서 예. 그런 극단적 대결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서로 폭로전이 뭐 그 무한정 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황이 예. 뒷수습을 어렵게 만드는 예. 또 많은 후유증을 낳게 만드는 요인이 예. 될 것이다. 끝까지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도 어제 최고위원 13분이 나섰는데 그 8명으로 이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시작으로 사실상 민주당 전대도 막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8월 18일까지 이제 전대가 이제 치러지게 될 텐데. 예, 최고위원 그 경선 결과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보셨고 또 지금 당대표 선거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뭐 일단은 거의 유력한 그런 상황이고 김두관 전 의원이 어느 정도 과연 득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현재 민주당은 뭐 이재명 단일 지도 체제가 확고한 상황인데요. 예. 김두관 후보가 도전했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그 좋은 호재라고 보겠습니다.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민주당은 형식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예. 다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김두관 후보가 도전함으로써 뭔가 다양성과 역동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구도가 되었다는 예. 것이죠. 그런데 이제 관전 포인트는 산술적으로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예. 이재명 대표가 77.77%를 예. 받았는데 뭐 그것을 넘어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뭐 이것이 관심사라고 하는데 예. 저는 뭐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번에 도전을 해서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그 김두관 후보가 어떻게 생산적인 논쟁을 통해서 민주당의 그러한 역동성이 구현될 수 있는 네. 그런 과정을 이뤄낼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또 국민의힘처럼 이제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뭐 막다른 예. 얘기를 하게 되면 예. 사실은 김두관 후보가 등판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될 테고 예. 그러나 좀 더 생산적 토론을 통해서 그 민주당의 역동성과 외적 확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도를 이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예. 시작점은 괜찮다고 봅니다. 예. 현재 종부세와 금투세를 예. 중심으로 해서 예. 이제 논쟁 구도가 만들어지지 예. 않았습니까? 이건 굉장히 생산적인 일이고요. 아. 앞으로 민주당의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예. 이런 이제 논쟁과 전대 과정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정책적 그런데, 논쟁은 뭐 얼마든지 좋다. 그렇습니다. 뭐 예. 개인적인 뭐 허물 들춰내기 예. 뭐 이런 것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본전 못 찾는 전당대회가 될 텐데 예. 이런 생산적 토론을 좀 더 여러 많은 아이템에 있어서 논쟁점을 이끌어내고 당의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또 외적인 확장성을 도모해 나가는 이런 전당대회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예. 관전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공명선거 뭐 서약식도 하고 했는데 말이죠. 뭐 네가티브 전이라든지 뭐 폭로 전이라든지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예상하십니까? 두 분이 예. 쓰는 이제 언어가 좀 상당히 절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 뭐 1인 독재 체제에 뭐 도전하겠다 이렇게 되면 예. 상당히 서로 마음의 예. 상처가 생기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 더구나 또 무슨 친명 세력이냐 무슨 친문 세력이냐 이렇게 또 구도가 만들어지면 예. 예. 그것도 생산적이 못 됩니다. 예. 정말로 가치 논쟁, 정책 논쟁, 미래 논쟁을 통해서 내적 역동성과 외적 확장성을 도모해 나가느냐 하는 예. 점에 대해서 아마 후보 두 분이 굉장히 절제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전체적인 뭐 지금 저 당대표 후보에 나선 분은 이제 세 명이긴 합니다만 네네. 이제 예. 이제 일단 그 두 분이 주목할 만한 분은 이제 두 분이죠. 예, 좀 조심해야 된다. 예, 조언을 주셨습니다. 국회 상황을 좀 살펴보죠. 지금 5월 30일에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개원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5일에 원래 하려고 했다가 이제 미뤄져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뭐 불발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아예 그냥 개원식, 물론 이제 개원식이라는 게 이제 의례적인 그런 행사죠. 대통령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 개원식인데 이게 거의 뭐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개원식 없이 이렇게 국회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 물론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같고 이제 정부 여당하고 야당하고 팽팽히 맞서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있는 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이제 청문회가 금요일에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너무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어갖고 국회 일정이 지금 순조롭지 않은 상황인데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국회 체면이 말이 아니죠. 예. 개원식이 뭐 의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예. 사실은 대통령 취임식에 버금가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예. 입법부의 행사 아니겠습니까? 예. 상징성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또 의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개원식은 하는 게 마땅한데 네. 이번 국회는 뭐 지난번 국회보다 더 상황이 나쁠 것이다라는 예언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네. 헌정사상 초유의 그 원구성 그러니까 야당 단독의 원구성이라는 것이 헌정사상 초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이어서 또 헌정 민주화 이후에 또 최초로 개원식 없는 또 그 22대 국회가 된다면 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 채통이 말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그 뭔가를 갖추어내는 어떤 형식적인 거라면 여러 가지 다툼과 논쟁은 나중에 또 어차피 해야 될 것이니까 네. 하고 개원식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서로 불만이 있고 서로 해야 될 얘기가 있겠지만 예. 아무런 조건 없이 개원식을 함으로써 입법부의 권위를 만천하에 좀 알리고 또 그것을 행정부에도 또 사법부에도 국민들에게도 주지시켜 줄 수 있도록 예. 조건 없이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논쟁과 다툼은 또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개원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할 것 없이 개원식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는 게 좋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예. 자, 지금 법사위 소속 그 야당 의원들이 해병대원 특검법 지난달에 있었던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당시에 증인 선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증인들이 말이죠. 임성근 전 사단장이라든지 이종섭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6명을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이죠. 또 이번에는 이번 주에 있을 탄핵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두고 야당과 대통령실이 대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출석 요구서를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거부했다고 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또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네. 조금 이 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증언선서 거부라고 하는 것이요. 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비난의 가능성은 너무나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와 여론에 비추어 보면 네. 자기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증언 거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증언선서 거부를 한 분들이 네. 다들 중요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고 또 이 문제의 진실 규명에 뭔가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만큼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예. 증언선서 거부는 정치적 비난의 그 대상이 되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그것이 고발되어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회에서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로 가져갔을 때 네. 그것을 땅바닥에 그 내팽개치는 모습이 연출되었단 네. 말이에요. 이것도 정말 좀 대통령실이 경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서류를 네. 일단 접수를 받아가지고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회신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정무수석이 이제 제 역할을 할 때는 예.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 청와대 앞에 가서 뭔가 야당이 액션을 했을 때 정무수석이 나와서 예. 정중하게 그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보다 세련되고 원숙한 태도가 아니겠느냐.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예.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출석 요구서를 땅바닥에 놓이게 만드는 그 상황은 예.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된 그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에 이제 나올 증인들에 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저 또 대거 증인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번 청문회 금요일 청문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정중히 받고 예. 정중한 언어로 거절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예. 보다 숙련된 그런 자세가 아니었겠나 예. 싶어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거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돼서 정부로 갔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이 법을 다시 한번 재의결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상설특검을 좀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령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재의결이 안 된다면 예. 상설 특검을 생각하는 그 민주당의 구상은 예.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룰을 예. 또 바꾸어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한 것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규칙을 지금 바꾸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숙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시에 만들 때 다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일인데 예. 이번에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지 예. 또 그것이 정당하고 타당한 일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상설특검은 뭐 필요하다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국회 규칙을 바꾸고 추천하는 방식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생각을 깊이 좀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정치한수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